코너를 지배하는 자 샤이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샤이니는 3집 앨범을 냈지만 히트곡 굉장히 많죠. 누나 너무 예뻐부터 산소 같은 너, 아미고, 헬로, 링동동, 셜록. 그리고 이번에 노래 어떤 노래죠? 드림걸. 드림걸. 아, 뭐야? 네. 아우 가부 없어. 예. 드림걸. 드림걸. 네. 지금 드림걸. 갑자기 그 문자로 질문이 왔어요. 손예진. 어? 손예진 씨가? 손예진 씨. 손예진 씨. 우와. 아유, 사실 슈키라가 연예인이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손예진 씨. 예. 손예진 씨가 듣고 계시네. 샤이니가 생각했던 가장 좋았던 수록곡이 뭔가요? 저는 손예진 씨요. 수록곡의 손예진 씨라는 곡인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민호 씨는 어떤 곡?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유라고 YOU 저희 링딩동 앨범 있는 건데. 네. 좋죠. 이거랑 베스트 플레이스 이렇게 갑자기 기억나요. 네. 내 곁에만 있어. 네, 내 곁에만 있어. 한국만 곱기가. 네,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저는 딱 떠오른 곡이 그 두 곡이 갑자기 슈퍼라에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난 그렇게. 네. 그럼 슈퍼주니어에서 베스트로 뽑는. 슈퍼주니어 노래 중에. 네, 민호 씨가 생각하는. 락스타? 전 갈증.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우리 작가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한 코너예요. 아, 네. 이게 뭐가죠?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죠? 네. 사인 CD 배에 작성을 찾아라! 빠밤! 네. 네, 아,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효과가 없습니다. 진짜 효과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거 했었어야 돼요. 사람이 지금 다섯 명이나 그 DJ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싸이 시립의 작사원을 찾아라! 빠밤! 아 뭐야? 빰빠밤! 호흡이 아직 부족하네요. 네. 네. 아무튼 슈키라 청취자 여러분이 샤이니 노래 가사를 바꿔서 보내주셨어요. 참 재미있는 게 많이 왔는데 먼저 샤이니가 직접 개사된 가사를 불러주시면 되고요. 예. 일단 여기서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다 드립니다. 아~ 네. 최고의 작사왕께는 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샤이니 즉석 사진과 와. 사인 CD 네. 보내드릴게요. 이야~ 이야~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성현님께서 드림걸을 개사해 주셨어요. 이거 누가 할까요? 누가 불러주실래요? 태민 군이 불러주세요. 네. 네, 그럼 멤버들이 좀 도와주면서. 네. 하는 네. 걸 네.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원효 형이 도와주는 거예요? 네, 반주 없습니다. 네, 없죠. 반주 없어요. 네, 우리 빠밤도 없었는데. 네. 아, 그죠.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걸 지금 내 눈엔 너무 복잡한 네 공식만 보이는 걸 하얀 PD 종이 왜 네 공식만 검게 빛나 엎드리려 그 순간 엄마 들어왔네 아직도 네 공식이 이렇게 막막한데 정작분의 공식이 특히 난 막막한데 하루가 되게 외우고 아침이 들어서 왜 이렇게 짜증난 너를 놓치면 큰일 나 베이베 수능에 네가 출제되니 베이베 제발 내 머리로 와라 드림맨스 정시엔 수능이 30% 드림맨스 이 서울의 수학 피서 드림맨스 깨질 것 같은 내 머릿속 아침이 되면 살아 드림맨스 와 멋있다 되게 어렵네요 수학에 관해서 네, 네. 굉장히 고충이 느껴지네요. 느껴지네요 정말. 꼭 한 사람씩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를 한 사람씩 부르는데 1절을 다 부르는 건 태민 씨가 지금 아니 두 분을 정해서 이렇게 깔아주셨기 때문에 네. 네. 다 해야 되는 그죠. 그리고 근데 태민 씨 왜 이렇게 잘해요? 아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 노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아, 아, 네. 자기 노래 같다. 네. 진짜요? 거의 솔로 노래 같아요. 애교야 애교. 오 이지윤 씨 오 잘하셨다. 목소리 좋다 신지은. 좋네요. 감사합니다. 수험걸인가요 신도희 씨? 수험걸 좋네요. 수험걸. 수험걸. 근데 생각만 해도 머리 아파. 와. 지금 1214님이 슈키라 샤이니 초록창 실시간 검색어 2위 하고 있어요. 역시 샤이니네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개사 우리 또 만나보죠. 현지은님께서 줄리엣을 개사해 주셨습니다. 이거 누가 갈까요? 이거.
줄리엣. 아, 제가 할게요. 줄리엣. 네. 로미오가 갑니다. 네, 그거 좀 먹겠지만. 네. 네. 시작. 털릴 것 같은 통장. 역시 드림걸. 끊길 것 같은 체력. 나도 마찬가지. 그녀에게 통장 사수. 법을 배워야 해. 샤이니 보면. 통장 털려버릴 거야. 제발 기회를 줘요. 날 보는 눈 마치 널 수천 마리에 새우젓을, 보는, 새우젓을 것 보는 것 같아. 오뉴야 통장을 마칠게요. 소에게치 제발 빨대 꽂아요. 민호야 인출해 잔돈이 원까지 바칠게 나의 통장 잔고. 현지인님께서 네. 줄리엣을 통장님으로 계산해 주셨어요. 쭉쭉하네요. 짱짱 김효정 씨. 귀엽네요. 네. 통장엣. 어땠어요? 저는 가끔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가면 우리 노래 좀 불러달라는 애들이 제일 원망스러워요. 아, 그죠. 그런 친구들이. 네, 부를 수도 없고, 안 부를 수도 없고. 그렇죠. 부끄러워서 잘 못 부르는 편이죠. 우리 노래는. 소리소리 많이 하죠. 엄청 막 기대하잖아, 부를 때. 소리소리. 아, 근데 여기 되게 좋아요. 오냐, 허요, 이 부분. 아, 오, 잘 계산했어. So I get you. 재밌네요. 네, 아무튼. 5891님께서 기범군 코맹맹이 성일이 귀여워요. 아, 귀엽네요. 아, 귀여웠어요. 라라라. 어, 이제 좀 시간 관계상 네. 짧게 짧게 목소리 좀 다불로 그렇죠. 네. 포인트 네. 있게. 그러면 목소리를 다 들어야 되니까 차라리 파트별로. 어, 그래도 그렇게 하면 막 길게 불러야 길게 되니까. 또 길게 불러야 되니까. 아,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약간 템포를 올려서 네. 실수할 뻔했어요. 자, 네. 다음은 이현미님께서 보내신 무시 어, 네, 이거는 제가 읽어봤는데요. 네.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템포를 올려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그러세요? 정답이 시켜놓는 다음에 의지도 묶인 채 다이어트도 묶인 채 빠질 수 없는데 자유롭게 굶어놓고 바라봐. 오직 너만 채울게. 너만 가득 채울게. 거부할 수 없는 너의 정체는 신우님.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매력은 신우님. 다이어트하면 너는 마치 천사 같은 맛으로 나를 사는 이유라 말하고 말하고. 아, 신우님 방금 전에 아, 막 레디 얘기를 했었죠. 예, 얘기를 했는데 오, 키씨 그렇게 좋아요. 무슨 인연이야 이게. 이제 키군이 애드립까지 넣었어. 어, 신우님 깜짝 놀랐습니다. 진기 오빠 랩하는 줄 알았어요. 숨 좀 쉬어요. 안희영 씨. 치시퍼. 치시퍼. 김현희 씨요. 이 부분은 꼭 들려주세요. 이게 러버홀릭 치킨 홀릭, 러버홀릭 치킨 홀릭. 러버홀릭 치킨 홀릭, 러버홀릭 치킨 홀릭. 정말 좋네. 오늘 드셔야겠네요. 이현민 씨가 굉장히 이현민 씨. 치시퍼. 네, 치시퍼 괜찮았어요. 자, 다음 오예선님께서 보내신 누나 너무 예뻐를 기대해주신 어, 예. 노래. 네. 이 노래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민호 씨가. 아, 민호 씨? 이 노래는 슈키라를 위해서 또. 이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네. 10시 밤엔 슈키라, 내기에는 이어폰, 넘쳐대는 공기 시판, 사실 알고 있어. And I think I'm gonna hate it, girl. 끝이 다가오는 걸 광고가 말해준다. 시계 안 봐도 눈물 콧물 넘쳐 슈키라 듣다 보면 미쳐 때리고 빠질 것 같아. Replay, replay, replay. 눈물 콧물 넘쳐 여기 좋네요. 네. 편집점이 기가 막혀요. 괜찮았죠. 네. 짧게 했다. 티저 같았어요. 민호 씨 잘한다. 그러니까. 아, 좋다. 좋다. 어, 근데 민호 오빠 목소리 녹을 것 같아요. 16172. 감사합니다. 슈키라는 광고가 말해주죠. 아기즈님이 예. 광고가 말해준다. 형들 목소리를 듣다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막 아쉬워요. 아, 네. 광고가 말해준다. 그럼. 예. 인기가 많을수록 광고가 많이 붙는다. 그러니까요. 있어서 놓칠 수 없네요. 네. 네. 다음 박미정님께서 네. 셜록을 아, 해주셨어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셜록 네. 리드 보컬. 네, 해볼게요. 종현 씨. 후라이드 양념 번갈아 가며 아~ 내 맘을 흔들어 몸무게 노려 콜라 한잔 무는 마니 마치 중독처럼 빠져 baby you're so delicious yeah 치킨 한 마리 순간 가서 그려 yeah